정부가 퇴직연금펀드 수익률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하겠다며 도입한 통합연금 포털에서 황당한 오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금의 과다 과소 산출은 다반사고 연금 개시일이 150살이라는 등 가지가지인데 금융감독원이 유독 오류가 많은 금융사를 찾아 공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우선 통합연금 포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5년 금융소비자들의 연금 상품을 한 번에 조회하고 노후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통합연금 포털을 개설했는데요. 사이트에 공개된 정보에 오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A씨의 경우 통합연금 포털에서 연금 상품을 조회했더니 연금저축펀드의 납입 종료일이 만 151세로 설정이 된 건데요. 통상 연금 납입 기간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만 60세까지 납입하는 것으로 계산돼야 합니다. 여기에 연금 수령 종료일은 A씨가 만 171세가 되는 2142년으로 계약이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퇴직연금을 확정급여형인 DB에서 확정기여형인 DC로 전환한 고객은 전환금액이 매년 투입되는 것으로 인식돼 연금액이 과다 산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입장은 뭡니까? 네, 금감원 측은 오류가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서야 인지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무작위로 5일을 살펴본 결과 하루에 많게는 대여섯 건까지 오류가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합연금 포털은 각 금융회사로부터 전산을 받아 은행연합회나 보험개발원을 거쳐 금감원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금감원 측은 업데이트 주기가 한 달 간격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다는 설명입니다. 금감원은 이를 막기 위해 오류의 유형화와 금융사별 오류를 집계해 각 금융사의 주의 조치와 함께 각 금융사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에도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